우리 에스라서를 지금 계속 강해하고 있죠. 4장에서는 재건의 삽을 든 유다 민족을 향해서 주변 민족들이 도전을 하고 또 시비를 일으켜서 결국 공사가 어떻게 되죠? 멈추어집니다.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뭐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사탄은 항상 그것을 어디로부터 공격하죠? 우리를 감정선을 건드려요. 그래서 낙심케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힘을 빼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흔들리거나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공사가 무려 이제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르긴 해도 14년에서 20년 가까이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1, 2년 몇 달 중단된 게 아니에요. 꽤 오랜 시간이 중단이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표현은 우리의 의지를 진흥시키고 또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처럼 제목이 잡혀 있지만 사실 인간에게는 죄송하게도 어떤 때는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다시 의지를 일으키고 다시 불꽃을 지피우고 다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조차 없을 때 어떡할까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부흥의 언저리에는 인간이 주도해서 다시 시작한 부흥이 없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 34장까지 야곱의 가정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딸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 벌어지고 아버지 야곱은 딸의 그 위경과는 안중에도 없고 다 이건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이로다. 자기 본의주의적 고백을 토해내죠. 이렇게 야곱의 가족은 만신창이가 되는데 그를 다시 일으킨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창세기 35장을 좀 볼까요? 창세기 35장 자막으로 좀 볼 텐데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자, 누가 일으키세요? 예, 하나님이 모든 참된 부흥의 주역은 인간이 주도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야곱이 도망길에 하나님의 무엇이 임했던 장소입니까?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던 장소예요. 결국 뭘 상기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기서 야곱이 22년 전 제단을 쌓잖아요. 나로 하여금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기의 결심을 얘기하죠. 다음 줄 볼까요?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다음 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4절을 유심히 읽어보면 야곱의 가정의 영적인 실상이 그대로 폭로가 돼요.
그들은 베델을 떠난 20년의 세월 동안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이런 혼합주의적 종교에 심취해 있었어요. 야곱의 집에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기구리들을 이거 전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물품들이거든요.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게 누굽니까? 야곱 사람들이에요.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어떻게 했어요? 우리말에는 묻고 그랬는데 이 타민이라는 말은 타만이라는 말은 사실 감추고 그 뜻이에요. 아직도 야곱스러워요. 그 마지막까지 저 밑바닥에 좀 그래도 이렇게 꽁쳐놓고 싶은 마지막까지 그 털어내지 못하는 그거를 여기다 그냥 다 포기하고 묻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감추었다 그 말이에요. 정확한 번역은 감추고 다만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등을 밀어 붙이는데도 야곱은 그 끈질긴 속내를 감추어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에스라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이 중단되었던 공사를 어떻게 다시 재개시키는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5장 1절을 보세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누구죠? 예.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뭐 학개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알고 계실 거고 학개 선지자가 학개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했던 게 성전 재건의 촉구를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그 학개서를 들여다보면 뜻밖에도 이 성전 공사 중단이 왜 중단되게 되었는가에 대한 유다인들의 그 속내를 드러냅니다. 아주 요즘 말로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은 우리가 볼 텐데 또 한 선지자가 누구죠? 스가랴예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이사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심을 가장 직선적으로 예언한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의 역사를 위해서 먼저 누구를 일으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적 부흥을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잖아요. 들여다보면 틀림없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을 미리 준비시키십니다. 로이드 존스라든지 조지 휘필드라든지 D.L. 모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시대마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피폐해가던 시대가 말씀으로 다시 불꽃을 지피는 하나님의 준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틀림없이 지금 20년 가까이 중단되었던 이 성전 공사 재개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준비시킨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들을 일으켰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 삼일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또 시대적 과제가 있다고 분명히 봐요. 사실 이제 내일 모레 우리 교육자님들 몇 분이 미국의 졸업식을 참석하게 됩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 재교육 차원에서 미국의 그 아주 좋은 신학교인 미시오 신학교와 MOU를 맺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2년 동안에 네 학기에 걸쳐서 영어 강의를 통해서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통역이 있긴 하지만 아주 어려운 시간대인데 거기에 원 시간에 맞추어서 아침 일찍 우리 교육자님들이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어요. 온라인으로. 온라인 공부가 더 어려운가 아시죠?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쪽의 교수님들이 얼마나 열의를 다해서 정성껏 강의를 하셨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고,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형편상 가지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 가능하면 학교에서 오프라인 졸업식에 좀 참석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제 내일 모레 졸업식에 다 가게 됩니다. 참 감동스러워요. 야, 이 지역교회 한 교회에서 그 섬기는 부교역자들을 이렇게 공부시켜서 또 좋은 강의를 통해서 양육을 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한 교회가 하기에는 쉽지 않은 과정이고 쉽지 않은 열매입니다. 제가 일찍이 이제 우리나라 아주 초대형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잖아요. 3년쯤 넘어가니까 머릿속에 안 그래도 공부를 못하는데 깡통 소리가 탱탱 나더라고요. 너무 바빠가지고 새벽 4시에 나가서 11시 이전에 들어간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1년 내내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모품이에요. 정말 책 한 자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위기가 와요, 그때. 야, 이러다 죽겠다, 진짜. 내가 사역자냐, 목회자냐. 이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일하는 사람이냐, 영혼을 돌보는 사역자냐. 이 정체성이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공부의 은사도 없으면서 미국의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교회와 또 여러 성도들의 도움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그 짧았던 일정이었지만 제 평생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기초를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 3.1교회는 이것저것 감당해야 될 순종이 많지만, 특별히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대부분의 문제의 80, 90%가 여러분 목회자 문제인 거 아시죠? 죄송하지만 대형교회, 소형교회, 중형교회 할 것 없이 한국교회 대부분의 문제의 핵심에는 80, 90%가 저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3.1교회는 이 건강한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건강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이번에 그렇게 큰 소중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녀오면 졸업식 참석하고 이제 돌아오면 사정상 가지 못했던 분들과 함께 특별히 저녁 예배 시간에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의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대부분 지금 미국 처음들 가요. 그래가지고 들떠 있어요. 참 기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를 빌려 참 우리 3.1교회 성도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대신 전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위해서 먼저 준비하는 게 바로 주의 종들이에요. 좋은 말씀에 잡힌 종들을 준비해서 그 시대를 일으킵니다. 결국 이것도 누가 주도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그렇게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을 양육하는 데 쓰임 받는다면 뭐 건물 몇 개 짓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못지않게 소중한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결국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절을 잘 보세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뭘 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언을 했다. 예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예언이라는 말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도 물론 내포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상 하나 좀 생략된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데 번역상 하나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을 좀 볼 텐데 5장 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떴네요. 그때에 예언자 학개와 이또의 아들 예언자 지가리아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는? 이 부분이 생략됐어요, 사실은. 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는? 거느리시는. 저는 이 표현이 어쩌면 이 전체 공사 재개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거고 이유라고 봅니다. 우리 찬송가 390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그 가사만 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번 주 내내 말씀 준비하면서 이 가사가 입에 뱅뱅 돌더라고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다 같이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주님이 거느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느린다는 말은 돌봐주신다는 얘기예요. 중단될 때도 거느려 주셨고 다시 시작할 때도 그분이 거느리심으로 공사가 재개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아까 일부 우리 기도드린 집사님 기도 속에 그냥 너무 찡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폼나게 살진 못했지만 전 내 얘기하는데 저도 한 주간 동안 폼나게 못 살았거든요. 온갖 진상을 다 부리고 참을 때 참지 못하고 그랬어요. 우린 폼나게 살고 싶은데 폼나게 사라지질 않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느려 주세요. 믿습니까? 예. 거느리시는 주님. 거기에 우리의 다시 시작의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2절을 보시면 2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2절 시작. 이에 사할리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라는 말은 아니 뭐 선지자들이 삽 들고 곡괭이 들고 같이 일했다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들이 공사를 다시 재개하니 얼마나 불안하고 또 방해가 있으면 어떡하나. 근데 결국 방해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선한 일이 시작이 되면 사탄은 반드시 역사한다. 그들도 같이 부흥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그럴 때마다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무슨 무브먼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작전을 짜고 전략을 짜고 경향적으로 이런 요소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게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리스타트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라는 말은 뭘로 도왔겠어요? 지칠 때마다 언약을 기억시켜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힘을 주고 믿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시작은 첫째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둘째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공사를 중단했던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방해가 있어서요? 예, 외견상으로 또 표피적으로는 주변 국가에 방해가 있어서 중단되었던 것이 팩트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학계 선지자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학계서 1장 1, 2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에 의해 일으켜져서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음 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봐 이거 안 되겠어. 이렇게 주변 국가에서 이렇게 뭐 동네에서도 뭐라 그러고 시끄러우니까 아직 때가 아니야. 이게 뭐죠? 신학적 합리화예요. 다 우리는 그때 뭐라고 핑계를 하냐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신학화 작업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런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붙잡아다가 그 바이블 벨트라는 미국의 동남부 지역에 청교도들이 노예 상인들에게 노예를 헐값에 사서 종으로 부렸어요. 근데 이게 양심의 가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냐 하면 한 신학자가 노예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으로 맡긴 함의 자손이다. 이 신학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꺼림직하게 노예를 부렸던 것을 아주 떳떳하게 노예를 사고 팔고 부리기 시작했죠. 이게 실제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얼마나 끔찍한 무서운 인간의 죄와 속성이 이 속에 감춰져 있나요? 자,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너희 집 대리석으로 짓고 금은보석으로 꾸미기에 바쁘냐? 그 질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 진짜 공사를 중단했던 속내가 들통이 납니다.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학계서를 계속 좀 띄워주세요. 준비된 것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네, 여러분 이 학계 선지자의
20여 년 만에 재개되는 성전 공사를 촉구하면서 그 유다인들 속에 감추어뒀던 죄를 드러냅니다. 뭐 주변 국가가 방해해서 중단했다고? 아닌데. 근데 이건 감추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은 주변 국가가 방해하니까 아 이건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뭐 짓기에 바빴죠? 자기들 삶을 영위하게 사실은 즐거워하고 바빴던 겁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니까 그래서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고 결과는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어떻게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도 아니에요. 남는 것도 없이 하나님이 불면 어쩌겠어요, 피조물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봐야. 이것이 사실상 유다인들이 공사를 진짜 중단하게 되었던 속내예요. 믿습니까? 이걸 20여 년 만에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시 촉구하며 그들의 감추고 싶었던 속내를 들통을 내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혹 이런 합리화적인 심령의 요소는 없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거느리십니다. 항상 내 모든 삶의 자리에는 예배이든 삶이든 하나님이 첫 자리에서 우리를 거느리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리스타트는 누가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준비하신다. 그리고 그것은 뭘 들음으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주를 살아낼 다시 시작하는 6월을 맞을 우리 성도들에게 큰 용기와 담력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